이 낮은 스카이라인의 이 건물, 저 멀리 목마르트 언덕에서 올라서 내려다보면 이상한 건물이 있습니다. 여기 지금 보게 되면 파란색, 빨간색이 지붕에 있는 이 건물, 저 건물을 주목을 해봅니다. 자, 이 건물입니다. 1977년도에 완공되는데요. 지금까지 있었던 파리의 다른 건축물과는 너무나 다른 아주 색다른 건물이 들었습니다. 이 건물의 이름은 오늘날 뽕피두 센터라고 되어 있습니다. 여기 조르주 뽕피두라고 이름이 적혀 있는데요. 프랑스 대통령의 이름이죠. 혹시 저 원고에 이렇게 없으면 그거는 아마 다음 주 정도에 제가 편집을 하면서 빠뜨렸을지도 모르겠는데요. 자, 여기에 보게 되면 조르주 뽕피두 이 대통령 시절에 계획된 이 건물에 대해서 지금부터 또 말씀을 드리겠는데요. 넘어갔네요. 예. 자, 이 건물입니다. 너무나 이 건물이 완공됐을 때 파리 사람들은 충격적이었습니다. 우리가 공사 현장을 가면 가설 건물이라고 해서 건물의 그 전체적인 골조를 완성시키기 위해서 비계를 설치하죠. 마치 건물을 짓기 위해서 가설물을 설치해 놓은 듯한 이 건물입니다. 이 건물의 그 설비와 구조가 전부 다그 바깥으로 튀어나와 있습니다. 우리 인체를 볼것 같으면 인체의 그 내부를 보면 인체 핏줄도 있고 그 다음에 내장들도 있죠. 그런 혈관과 내장이 전부 다 바깥으로 튀어나오면 어떨까요? 굉장히 흉측하겠죠. 그래서 대부분 건축물들은 설비라든지 그 다음에 구조를 감춥니다. 그런데 77년에 완공된 이 건물은 바깥으로 튀어나와 있어요. 그러면 어떻게 될까요? 내부는 비어 있겠죠. 그럼 비어 있다는 얘기는 미술 작품을 전시하기에 매우 유연하죠. 플렉시블하죠. 자, 이 건물은 도대체 어떻게 세워졌을까? 기존에 있는 도시의 맥락하고는 너무나 어울리질 않습니다. 잠깐 후드가 잘못 봤었는가? 조금 자, 이 건물이 세워진 이된 배경을 한번 살펴보기로 했습니다. 자, 1964년도에 베니스에서 전시회가 열립니다. 세계적으로 유명한 베니스 비엔날레죠. 자, 비엔날레는 보통 우리가 영어에 BI나 BY가 들어가면 그 둘이라는 뜻이죠. 자전거에 바이시클 하는 것처럼. 옛날에는 애뉴얼입니다. 2년마다 한번 열리는 전시회를 비엔날레라고 얘기하죠. 광주 비엔날레가 2년마다 열리고 있습니다. 그 비엔날레의 원조가 바로 베니스 비엔날레죠. 1890년대 이후에 2년마다 지속적으로 개최되어 온이 비엔날레는 세계적인 그 미술 전시회로 이름을 떨치고 여기서 대상을 받으면 세계 최고의 예술가로 인정을 받게 되죠. 1964년도에 베니스 비엔날레에서 놀라운 일이 벌어집니다. 어떤 일일까? 바로 미국의 화가가 대상으로 결정이 됩니다. 그전까지 주로 대상 수상자는 프랑스 파리를 근거로 하는 파리에서 활동하는 화가들이 주로 받았습니다. 파리는 근대 미술의 바로 모종판이었었죠. 자, 1964년도에 베니스 비엔날레에서 대상을 받은 사람은 라우젠버그라는 사람입니다. 자, 이 라우젠버그의 그림을 보게 되면
케네디도 있고 그 다음에 다른 이미지들이 서로 몽타주 되어 있습니다. 이런 그림을 우리는 팝아트라고 부릅니다. 팝아트 하게 되면 앤디 와홀이라든지 로이 리슈테인이라든지 지금 보는 그 라우젠버그 같은 사람을 꼽게 되는데요. 이 그림이 대상으로 결정이 되면서 파리 예술계는 충격을 받습니다. 이런 기사가 실립니다. 여기에 그 팝 아트의 폭동 뭐 이런 그 기사가 실립니다. 여기에 뭐라고 되어 있냐면 1964년도에 이 팝 아트가 대상을 받은 것은 일종의 사기 행위다. 뭔가 문제가 있다. 이렇게 프랑스 화단에서는 엄청난 비난을 퍼붓습니다. 그런데 한편에서는 아 이제 안 되겠구나. 뭔가 우리가 각성을 해야 되겠다. 그동안 100년 이상 프랑스가 미술계의 헤게모니를 이끌어왔는데 헤게모니를 쥐고 있었는데 이 헤게모니를 뺏기게 생겼구나. 미술사를 보게 되면 그 전까지 유럽 중심의 미술 움직임에서 1950년서부터 그 주도권을 미국이 가져갑니다. 1950년대에 잭슨 폴록이라는 화가가 등장하죠. 잭슨 폴록의 그림을 액션 페인팅이라고 부릅니다. 물감을 뿌려놓은 것처럼. 그래서 이 그 액션 페인팅을 추상 표현주의라고 얘기를 하고요. 그로부터 10년 후에는 앤디 와홀이 나타나면서 팝 아트가 뉴욕 화단을 중심으로 탄생이 되죠. 자, 한편으로 비난을 하면서 한편으로는 자성을 하게 됩니다. 이러한 위기 속에서 프랑스 파리에서 1960년대 후반 격렬한 운동이 일어납니다. 우리가 68 학생 운동이죠. 보수적인 사회에 그 격렬하게 항의하는 학생들이 격렬한 운동을 일으키면서 결국 국가를 이끌던 제5공화국의 수반 드골이 사임을 합니다. 1958년도 이후에 프랑스를 이끌어왔던 드골이 사임하면서 이제 후임 대통령으로 등장한 사람이 바로 조르주 뽕피드 대통령입니다. 이 사람입니다. 조르주 뽕피드 대통령이 대통령에 취임을 하게 되죠. 자, 조르주 뽕피드 대통령은 젊었을 때 1950년대 이곳을 지나가면서 항상 어떤 생각을 하게 됩니다. 파리 중심가에 보르도 이 지역에 보부르 지역에 주차장으로 쓰여져 있는 이런 공간이 있습니다. 아, 이 공간을 주차장으로 쓰기에는 너무 아깝다. 이곳에다가 파리 시민을 위한 문화 공간을 만들면 어떨까 이런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본인이 대통령이 된 겁니다. 대통령이 되면서 제일 먼저 하고자 했던 사업이 뭐냐? 이곳을 문화 공간으로 만들자. 미술관과 도서관과 미디어를 갖춘 문화센터로 만들자. 이러한 그 계획에 착수를 합니다. 그래서 이 지역을 문화 공간으로 만드는 국제 현상 설계가 일어나게 되죠. 국제 현상 설계. 전 세계에서 수많은 건축가들이 참여합니다. 600명이 넘는 건축가들이 참여를 하게 되죠. 자, 이 뽕피드 대통령은 예술에 대해서 관심이 대단히 많았습니다. 뽕피드 대통령의 집무실입니다. 이 집무실에 보면 저 중세의 타피스트리가 걸려 있고요. 위에는 현대 추상 회화가 걸려 있습니다. 이 현대 추상 회화는 뭘 그렸는지 모릅니다. 그래서 내각의 수반들이 와서 저 그림 좀 띄면 좋겠다는 이런 얘기를 농담삼아 건네는데도 뽕피드 대통령은 끝까지 걸어놓습니다. 현대 미술에도 굉장히 관심이 많은 뽕피드 대통령이죠. 자, 저 위에 있는 그림입니다. 뽕피드 대통령의 집입니다. 집 내부에 곳곳에 미술 작품이 걸려있죠. 뽕피드 대통령의 아내도 미술에 대해서, 현대 미술에 대해서 대단히 관심이 많았습니다. 바로 뽕피드 대통령의 리빙룸에
이 모습을 보게 됩니다. 자, 이 그 주차장 공간을 문화 공간으로 만들자. 현상 설계에 붙여지고 최종 당선작이 결정이 됩니다. 당선작은 놀랍게도 런던에서 활동 중인 30대 초반에 중반의 건축가입니다. 한 사람의 이름은 렌조 피아노. 왼쪽이고요. 한 사람은 몇 달 전에 사망한 리차드 로저스입니다. 이 두 사람은 세계적인 건축가죠. 야, 이 두 사람은 당시에 청바지를 입고 그 런던에서 건축 사무실에 근무할 때 사무실에서 하는 일이 너무나 따분했습니다. 뭔가 급진적이고 개혁적인 그 미래의 어떤 이미지가 담긴 그런 기획안을 이렇게 만들고 싶어 갖고 그냥 연습 삼아 낸 겁니다. 근데 그게 당선된 거예요. 저 프랑스에서 전화가 옵니다. 근데 불어를 할지 몰라요. 그래서 자꾸만 전화로 뭐라고 얘기를 합니다. 한 1분 지나니까 뭐 조금씩 단어가 들립니다. 나중에 알고 봤더니 당선됐다는 소식입니다. 둘이 꼬집고 거기서 아주 그냥 자, 그 기획안이 어떤 기획안이냐. 자, 바로 저 그 붙어 있는 기획안인데요. 이 기획안은 너무나 충격적입니다. 이 기획안이 당선작으로 결정됐다는 소식을 들은 파리의 시민들, 지식인들, 예술인들이 일제히 일어납니다. 정유성우 같은 건물, 공장 같은 건물을 어떻게 미술관으로 뽑았느냐라는 거센 항의죠. 그런데 우리가 이 뽕피두 미술관 전에 에펠탑을 세워질 때도 보면 에펠탑이 세워질 때 200명의 파리 지식인들이 연판장을 돌리며 항의했던 그런 기억이 있습니다. 그러나 오늘날 에펠탑은 파리를 대표하는 대표적인 건축물로 이어지고 있죠. 자, 이 건물, 그렇게 지탄의 대상이 됐던 이 건물이 파리를 세계적인 예술의 도시, 미술의 도시로 업그레이드를 시킵니다. 자, 토파기가 들어갑니다. 근데 이 토파기 들어가서 공사를 진행하는데 이 공사의 기법이 틀립니다. 보통 우리가 공사를 하게 되면 기초를 파서 기둥을 세우고 그 다음에 뭐 콘크리트를 치는데 콘크리트를 치지를 않습니다. 이런 방법을 우리는 건식공법이라고 얘기합니다. 습식공법은 물을 쓰는 기법이죠. 건식공법은 다 조립식이라는 얘기예요. 자, 조립식으로 전부 다 트럭으로 실어와서 부재들이 전부 다 결합이 됩니다. 그러면서 이 껴 맞추는 조립식 시스템으로 해서 건물이 완공이 되죠. 자, 이 건물이 이제 완공이 됐을 때 파리 시민은 또 한 번 놀랍니다. 정유소 같다. 이 그 뽕피두 미술관이 들어서면서 파리는 이 미술관의 전체적인 포맷이 짜여집니다. 어떻게 짜여지느냐 하면 1800년대까지 고대서부터 이집트 시대 때부터 1800년대까지 루브르 미술관에서 전시를 하고 미술 전시를 하고 근데 19세기의 예술 작품은 루브르 미술관 건너편에 있는 오르세 미술관에 전시를 하고 20세기 현대 미술은 이곳에서 전시합니다. 세계 최고의 현대 미술관으로 탄생을 하죠. 1년에 900만 명 이상이 이곳을 방문을 합니다. 자, 이렇게 현대 미술을 전시하는 공간은 현대적인 건물로 1977년도에 완공이 되면서 이런 건물을 뭐라고 지칭하느냐? 하이테크 건축. 하이테크는 하이테크놀로지라의 준말입니다. 자, 건축은 고도의 어떤 그런 테크놀로지를 지닌 그러한 그 분야가 아니죠. 하지만은 이 건물로부터 이제 건축은 고도의 테크놀로지가 반영이 된 메탈릭한 이러한 그 부분으로 격상이 됩니다. 조금 약간 아래에 한번 꼽아볼까요?
저 빼도 될 텐데. 이거 빼셔도 될 겁니다. 예. 예, 예, 예. 자, 1층 로비입니다. 1층이 거대한 천정구를 갖춘 로비고, 천정에 그 커다란 직경을 지닌 스틸 구조물이 지나가죠. 그리고 삼각형으로 이렇게 구성이, 저걸 우리는 트러스 구조라고 얘기합니다. 이 트러스 구조가 굉장히 강한 힘을 갖습니다. 그 대부분의 체육관이라든지 거대한 공간은 이런 트러스 구조가 지나가죠. 이 공간에 기둥이 없습니다. 자, 이 공간에서 1976년도에, 77년도에 오프닝, 개관식 행사를 갖게 됩니다. 자, 개관식장입니다. 불행히도 조르주 뽕피도 대통령은 그 병이 있어서 1974년도에 사망을 합니다. 사망을 해서 이곳에는 존재를 하지 않죠. 이 대통령 후임으로 부임한 후임자가 지스카르 댕 그 대통령입니다. 이 지스카르 대통령이 지금 여기 그 연단에 올라와서 그 오프닝을 기념한 축사를 하고 있습니다. 당연히 프랑스 문화예술의 그 최고의 국가 프랑스에서는 오프닝할 때 반드시 건축가를 거명을 합니다. 렌조 피아노와 리차드 로저스한테 경의를 표합니다. 그런데 한 번도 언급을 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오프닝 때 이 정도 규모의 그 오프닝 행사면은 적어도 다과라든지 음료를 준비해야 되는데 전혀 음료도 없습니다. 왜 없느냐 하면 지스카르 댕 대통령은 못마땅했습니다. 이게 무슨 미술관이냐 라고 면박을 하죠. 그 정도로 이 지스카르 댕 대통령의 입장은 달랐습니다. 하지만 조르주 뽕피도는 그 현상 설계에 수많은 국민들이 반대함에도 불구하고 밀어붙이죠. 그만큼 그 대통령이 한나라의 리더가 새로운 시대를 내려다보는 해안이 있었다는 얘기죠. 자, 그래서 이 건물이 이제 완공이 됩니다. 파리의 명소가 되죠. 연간 900명이 이곳을 방문을 합니다. 그리고 여기에 나와 있는 저 구조물들이 보면 설비 구조물들이 보면 다 색깔이 틀립니다. 색깔이 전부 다 코드화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전기, 또 승강기 시설, 또 그 다음에 물이 공급되는 이러한 상하수 이런 그 설비 시설들이 전부 다 색깔로 코드화된 겁니다. 이 뒷면인데요. 뒷면을 보면 완전히 공장과 같죠. 야, 이런 건물이 과연 아름다울까? 이 건물이 들어선 이후에 비로소 건축에 대한 미적 관점이 달라집니다. 자, 이러한 아주 이 구조물과 그 다음에 이런 설비들이 어울려서 새로운 미학을 낳는 이런 개념들이 현대 건축에 이제 새롭게 부상을 하게 되죠. 자, 여기 하이테크 건축이 있습니다. 이 하이테크 건축의 선두주자가 누구냐? 바로 이 현상 설계의 1등으로 당선된 이탈리아 출신의 건축가 렌조 피아노와 영국 건축가 리차드 로자스입니다. 나중에 기회가 있으면 이 두 사람에 대해서 부연 설명할 기회를 갖기로 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이 파리에 대해서 조금 더 근원적으로 이해할 수 있는 내용으로 진행을 합니다. 자, 이 그 나눠드린 인쇄물에 제일 앞에 파리 지도가 나와 있습니다. 자, 센강이 쭉 이렇게 흐르고 있는데요. 센강에는 30여 개의 다리가 있습니다. 우리나라 서울에도 한 30여 개의 다리가 있죠. 근데 한강은 너무나 넓어서 다리가 가지고 있는 아름다움에 대한 어떤 체감지수가 없습니다. 그저 그냥 성산대교 정도, 올림픽 대교 정도. 그러나 여기 있는 이 다리는 강폭이 작기 때문에 수많은 보행자들이 오고 가기 때문에 다 사연이 있고 다리마다 어떠한 스토리를 가지고 있죠. 자, 이 센강의 가운데 요 있는 그 섬을 시테섬이라고 얘기합니다. 시테섬에 얼마 전에 불이 탔던 노틀담
성당이 여기에 위치를 하고 있죠. 자, 이 노틀담 성당 불타기 전에 이 모습을 보게 되면 이 노틀담 성당의 그 앞에 동그란 그 문양이 바닥에 새겨져 있습니다. 이게 뭘까? 보통 우리가 이제 아마 그 파리를 여행할 때 가이드와 함께 가면 여기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는 분도 아마 계실 것 같은데요. 자, 노틀담 성당 앞에 광장에 있는 저 마킹된 그 표식이 뭘까? 자, 여기에 뭐라고 되어 있느냐면 제로 포인트라고 되어 있습니다. 원점이란 얘기죠. 원점이라는 게 뭘까? 우리나라 서울에도 원점이 있죠. 이 프랑스에 있는 지역을 측정을 할 때 파리에서 얼마 떨어져 있다라고 측정을 할 때 그 기준점이 바로 여기입니다. 여기서부터 파리에서 10km 떨어져 있다. 파리에서 5km 떨어져 있다. 기준점이죠. 왜 노틀담 성당 앞에 제로 포인트 원점이 있을까? 그 이유를 이제 찾아가 봅니다. 자, 지금 이 시태섬입니다. 시태섬에 여기에 지금 시태섬이 이렇게 있으면 이제 확대되는 사진은 요 부분만 확대를 해 봅니다. 자, 여기에 그 노틀담 성당이 이렇게 들어가는 입구가 있고 요 앞에 이제 광장인데요. 바로 여기에 제로 포인트가 있습니다. 자, 이 그 제로 포인트에 그 얽힌 사연을 말씀을 드리면 파리는 기원전 2세기, 3세기경서부터 사람들이 이곳에 살기 시작을 합니다. 파리를 흔히 갈리아 지방이라고 얘기를 하는데요. 이 그 센강이 흐르는 그 가운데에 있는 시태섬에 처음으로 사람들이 이곳에 모여 살기 시작합니다. 그런데 왜 다른 그 섬이 아닌 다른 곳에 살면 되는데 왜 이곳에 살까? 그 당시만 하더라도 끊임없이 침입을 받았죠. 예후에 대한 공격에 대비하기 위해서 저 섬에 살았던 겁니다. 그런데 기원전 2세기경에 로마가 갈리아 지방, 프랑스 지방을 공격해옵니다. 로마군이 진군을 하면서 이곳을 정복하게 되죠. 바로 로마 군단이 이곳에 거처를 틉니다. 이곳에 포진을 하고 이제 목재로 된 다리를 놓으면서 이제 여기서 로마의 어떤 그런 그 군사 행위가 이루어집니다. 점점 커집니다. 다리를 놨죠. 그 다음에 시간이 지나면서 점점 시태섬 바깥으로 이제 그 이곳에 정주하는 사람들이 늘어나면서 파리가 점점 인구가 불어나서 10세기, 11세기에 카페 왕조에 와서 이제 파리가 프랑스의 가장 중심적인 도시로 발전을 하게 되고 나중에 1300년대, 400년대 되면서 노틀담 성당이 들어서면서 노틀담 성당이 주교자 성당이 되죠. 자, 여기 프랑스에 있는 성당들의 이름은 캐데드랄이라는 말이 다 들어갑니다. 대성당이라는 뜻이죠. 캐데드랄. 다른 나라, 이탈리아에 가보면, 그, 바티칸에 있는 성 베드로 성당은 캐데드랄이 아니고, 바실리카라는 말이 들어갑니다. 이 바실리카는 나중에 설명을 드리기로 하겠습니다만, 또 다른 그 교회들은 처치라는 말이 들어가기도 하고요. 근데, 캐데드랄이라는 말은 바로 그 캐데드랄에서 L자를 빼면 캐데드라가 주교가 앉는 의자라는 뜻입니다. 주교가 앉는 의자. 즉, 대성당에 대주교가 앉는 의자가 있으면 바로 그 성당이 바로 주교자 성당이 되고, 주교자 성당은 딱 도시에 하나만 들어서고, 가장 권위 있는 도시에 들어서게 된, 파리가 바로 주교자 성당이 되죠. 자, 그래서 이 노틀담 성당에 있는 시태섬이 파리의 가장 그런 중심점이 되는
그러한 역할을 하게 되는 것이죠. 자, 그러면 파리는 총 20개의 구가 있습니다. 서울은 성북구, 도봉구에서 이름이 붙어 있지만 파리는 1구, 2구, 3구 해서 29 이렇게 그 쭉 번호로 나열이 되어 있는데요. 자, 여기에 보면 요 시태점이 있는 그 부분하고 그 루브르 있는 곳이 바로 1구입니다. 여기서 시계 방향으로 달팽이 형태로 쭉 3, 4, 5, 6, 7에서 꺼져 나가면서 바깥으로 퍼져 나갑니다. 그러니까 숫자가 커질수록 이제 외곽으로 뻗어 나가는 거죠. 자, 그래서 이제 그 파리의 중심지인 그 요 다리. 요 다리가 이제 옛날에 한번 4년 전에도 그 비슷한 강의를 했습니다만 이 다리, 풀잎이 누워있는 듯한 녹색 다리가 미라보 다리입니다. 자, 미라보 다리 하면 우리가 조금 이렇게 1950년대, 60년대, 70년대 미라보 다리 아래 생강이 흐르고 우리의 사랑도 흐른다. 막 그런 시가 있고, 이제 아폴리네르가 지은 시죠. 그리고 거기다가 50년대 샹송을 붙여서 노래가 나왔죠. 그래서 한동안 이 아폴리네르가 지은 그 시가 노래화돼서 미라보 다리가 파리에서 가장 유명한 다리로 인식이 되었습니다. 자, 이 미라보 다리는 1894년부터 96년도에 완공이 되는데요. 그로부터 완공된 후에 그 10년이 한 15년 정도 지난 1910년 정도에 사랑하는 남녀가 이 다리를 건너면서 사랑을 나눕니다. 자, 그 사랑을 나눴던 사람이 그 한 사람은 아폴리네로, 또 한 사람은 누구죠? 갑자기 생각이 안 나요. 좀 이따 나올 텐데 아폴리네로와 예? 오스카만 아니고요. 여자 그 화가인데 아 잠깐 갑자기 생각이 나요. 이 사랑을 나누면서 이렇게 근데 그 사랑을 나눌 때 그 소개시켜준 사람이 피카소입니다. 피카소의 사람 저 소개로 두 사람이 만나서 1910년대가 지나면서 두 사람이 헤어지게 되죠. 그때 이제 헤어질 때 아폴리네르가 이거 지은 이 시가 이제 이렇게 되어 있죠. 미라보다의 생각으로 우리는 사랑을 한다 하면서 이제 이 그 아주 시적인 이런 낭만적인 시가 남겨 있죠. 아, 이 사람이네요. 마리로 랑생이죠. 2, 3년 전인가요? 3, 4년 됐나요? 예술의 전당에서 마리로 랑생 전시회가 있었죠. 마리로 랑생과 아폴리네르가, 시인 아폴리네르가 피카소의 소개로 만나면서 미라보 다리를 건너면서 수없이 사랑을 나누다가 나중에 1910년대 헤어졌을 때 아폴리네르가 지은 시죠. 자. 마리 로랑생, 2017년도네요. 꽤 오래됐네요. 그죠? 자, 로랑생의 그림이 이따 또 나올지 모르겠습니다만, 굉장히 그 한국의 청경자 그림처럼 아름다운 그런 여인을 많이 그렸던 화가죠. 그 다음에 이제 여기 이제 오늘 다룰 내용은 저 섬이 있습니다. 자, 섬에 이제 이따 큰 도면이 나올지 모르겠습니다만, 이 시태섬에 가보면 다리가 한 4개 정도 되어 있습니다. 근데 이 나머지 3개는 오스망에 의해서 그 세워진 다리예요. 1860년, 70년. 그런데 지금 제일 끝단에 있는 이 다리, 지금 이 다리, 지금 아치가 그 왼쪽에 7개가 있고 이쪽은 5개입니다. 총 12개의 아치를 그린 이 다리가 파리에서 가장 오래된 다리입니다. 이 다리의 이름은 뽕네프 다리입니다. 자, 이 다리가 1600년도 지금으로부터 한 4,500년 전에 그 만든 다리죠. 이 다리가 파리에서 가장 오래된 다리는 이 다리는 석교죠. 돌로 만들어지고 그 이전에는 주로 다리가 나무로 건설이 되다가 그래서 이 뽕네프 다리가 가장 오래 그
남아있는 다리고요. 그 다음에 그 다리에 뾰족하게 나온 부분이 있습니다. 나무가 심어진 이 부분을 베르갈랭섬이라고 얘기합니다. 이 프랑스 말을 해석하면 바람둥이 섬입니다. 왜 바람둥이일까요? 자, 지금 이제 그 지도를 보면 여기에 다리가 이렇게 하나, 둘, 세 개가 있죠. 요 세 개의 다리는 오스망에 의해서, 그 도시계획에 의해서 1870년경에 그 만든 다리고, 원래는 다리는 요것밖에 없었다는 얘기죠. 요 다리가 뽕, 네프. 네프는 새로운 다리, 뽕. 네. 자, 요 다리의 그 끝부분이 여기에 베르갈랭이라고 이렇게 써 있는데요. 자, 이 다리를 주목을 해봅니다. 자, 이 다리를 그 건너게 되면 바로 루브르 이어지죠. 물론 조금 걷는데 요 거리가 좀 있습니다만, 이렇게 루브르에 건너서 뽕네프 다리를 이렇게 건너오게 되는데, 뽕네프 다리는 그 1991년도에 만든 영화 뽕네프의 여인들로 유명한 다리죠. 그래서 이 뽕네프 여인들이 나오면서 미라보 다리는 이제 2순위로 밀려, 한국 사람들한테 밀려나게 됩니다. 자, 이 다리. 자, 이 다리를 보면 다리의 교각 아래에 이렇게 그 당시 이 다리를 놓던 석공들이 만든 조각물들이 붙어 있습니다. 가끔 이렇게 약간 부적처럼 이런 생성된 그 저 얼굴도 있고, 어떤 그 조각은 그 당시에 석공 자기의 얼굴을 해놨다는 얘기도 있습니다. 자, 이 다리는 석회암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이 다리가 석회암으로 건설이 되는데, 이 석회암은 어디서 왔을까? 보통 우리가 건설을 하게 되면 1600년대, 1700년대는 전부 다 베르시로 와서 그걸 하역을 해서 노동력을 이용해서 건물을 지었죠. 자, 이 다리입니다. 자, 지금 이 지도를 보게 되면 파리 지도입니다. 파리 지도를 보게 되면 지금 파리, 그, 지금 보게 되면 요게 센강입니다. 이게 센강이고, 요 시테섬이죠. 시테섬 남쪽에 보면 이 몽파르나스 지역이라든지 이런 지역이 뻘겋게 되어 있습니다. 이게 뭐냐면 바로 석회암 지층입니다. 근데 석회암이라는 것은 어떻게 해서 이, 그 만들어진 돌이냐면, 바로 바닷속의 생물들, 어패류들, 이런 것들이 오래 퇴적이 돼서 그 생성된 그 석재죠. 그런데 이 파리 지하에 웬 석회석일까? 4만 년 전으로 거슬러 올라가면 프랑스의 이 지도를 보게 되면 추적은 건데, 이 파리 지역은 바다였습니다. 우리가 이제 프랑스 지도를 보면 대서양을 끼고 영국이 있죠. 도보해협을 끼고. 근데 그 바다의 경계가 이쪽까지 전부 다 있었다는 얘기죠. 이게 점점 몇만 년 지나면서 이곳이 육지화돼서 퇴적이 돼서 지하에 바로 이런 어류와 그런 어패류에 의해서 석회암이, 근데 석회암은 대단히 부드럽고 그 다음에 색깔이 미려합니다. 그래서 건물을 지을 경우 건물의 느낌이 굉장히 독특하죠. 그래서 여기에서 채굴된 석회암을 바로 지상으로 끌고 내려와서 루브르 궁전도 짓고 또 노트르담 성당도 짓고 다리도 만든 겁니다. 그런데 여기에 위에 떠 있는 이 그림을 자세히 보게 되면 이상합니다. 자, 여기에 카타콤이라고 있습니다. 우리 카타콤은 로마에 가면 로마 시 외곽에 바로 지하 그 묘소를 카타콤이라고 하죠. 이 카타콤에 그리스도교도들이 주로 묻혀 있어서 기독교의 매장지라고도 얘기합니다만, 긴 건 뭐 400m, 500m 짜리가 예, 있죠. 그런데 파리에 웬 카타콤일까? 자, 파리에 가게 되면
그 몽파르나스 쪽에 가게 되면은 이 도로에 저렇게 그 카타콤 입구라고 적혀 있습니다. 자, 줄을 서서 입장료 10유로를 내고 들어가면 이제 지하로 들어갑니다. 지하로 들어가면 바로 어떤 모습이 나오느냐면 이제 입구입니다. 자, 이 거대한 동굴이 나오는데 굴이 나오는데 이 벽을 보게 되면 벽이 끔찍합니다. 벽에 해골들이 차곡차곡 쌓여져 있고 그 다음에 사람 시체의 관절들, 발과 팔의 관절들이 너무나 질서 있게 쌓여져 있어요. 자, 사람의 시체가 쌓여 있죠. 그래서 이곳을 카타콤이라고 부르는데요. 이 내부는 다 석회암입니다. 근데 왜 굴이 왜 생겼을까? 여기서 나온 돌을 캐서 건물을 지었겠죠. 끊임없이 이어집니다. 근데 이곳에 왜 저렇게 사람의 시체가 있었을까? 이건 사회적 문제가 발생합니다. 1700년대 중반. 파리가 이 하수체제가 제대로 안돼 있습니다. 파리가 비만 오면 환경 문제, 오염 문제에 봉착을 합니다. 질병이 생겨납니다. 그러면 왜 환경 문제에 봉착을 하게 되느냐? 썩은 물, 이런 자, 바로 파리 곳곳에 있는 공동묘지에서 시체 썩은 물이 홍수가 나서 그것이 흘러나오는 겁니다. 자, 이거를 해결하지 않으면 파리의 도시 환경이 개선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파리가 어떻게 정책을 수립하느냐? 몇 개의 묘소만 빼놓고 우리가 이제 지금 남아 있는 파리의 몽파르나스 묘역이라든지 몇 개의 묘역만 빼놓고 전부 다 묘역을 없애라. 없애려면 어떻게 돼요? 묘를 파내야 되죠. 어떤 묘는 금방 묻은 것도 있고 어떤 묘는 오래된 묘도 있죠. 거기서 나온 뼈와 해골을 모아서 밤에 마차로 옮깁니다. 근데 그걸 어디다 버려야 되겠죠. 버려야 될 장소가 없으니까 바로 석회암을 캐는 이 동굴에다 차곡차곡 쌓아놓은 겁니다. 그래서 이곳이 이제 파리를 가면 관광 명소로 되어 있는데 이곳이 바로 파리의 그 환경을 얽힌 그런 문제점을 극복하기 위한 이런 곳이라는 것을 알수 있습니다. 여하튼 석회암으로 이 다리가 건설이 되고 파리의 주요 이 도시의 칼라가 석회암 칼라로 통일화되어 있다. 도시는 통일이 돼야지 도시가 아름답죠. 아마 우리가 피렌체의 두모 성당에 꼭대기에 올라가거나 또 종탑에 올라가서 이 피렌체를 내려다보면 지붕이 똑같은 주황색이죠. 너무나 도시가 아름답습니다. 근데 서울은 왜 이렇게 아파트에 색깔을 칠하는지 울룩불룩하죠, 그죠? 자, 이 석회암 칼라의 파리. 자, 이 다리를 1985년도에 한 예술가가 전부 다 천으로 두릅니다. 부부죠. 장 클로드 부부가 이그 다리를 천으로 두릅니다. 삭제했는데 시간이 많이 걸고 삭제했는데 바로 이제 이 다리에 저 기마상이 하나 있습니다. 저 기마상이 도대체 누굴까? 자, 이 기마상입니다. 아주 그냥 용망한 그런 말 위에 장수처럼 이렇게 걸터 앉아 있죠. 이 사람은 앙리 4세입니다. 부르봉 왕조의 시조죠. 바로 이 앙리 4세로부터 루이 왕조가 시작이 됩니다. 앙리 4세의 아들이 루이 13세, 14세 쭉 이어 나가죠. 앙리 4세는 우리나라의 태조 이성계처럼 바로 새로운 왕조를 가장 이 절대왕정을 세운 앙리 4세입니다. 이 앙리 4세의 기마상이 프랑스 대혁명 때 박살이 납니다. 자, 프랑스 대혁명은 왕정 체제에 대한 봉기죠. 그러나 이 앙리 4세의 기마상이 1820년대 왕정 복고가 일어나면서 다시 세워지게 되죠. 자, 지금 파리를 가시면
저 기마상을 볼 수 있습니다. 프랑스 대혁명 때 폭도들에 의해서 혁명 세력에 의해서 붕괴가 되죠. 자, 앙리 4세의 아들 루이 13세. 연도를 보면 1589년서부터 1610년입니다. 요 앙리 4세가 재임하던 시절에 그 다리가 놓여집니다. 뽕레프 다리가. 자, 그의 아들 루이 13세. 1910년서부터 1643년. 그리고 우리가 쉬는 시간에 봤던 왕의 춤을 추던 루이 14세가 1644년서부터 1715년까지 절대 왕정의 가장 전성기를 국외화를 하게 되죠. 자, 그리고 이제 프랑스 대혁명에 의해서 루이 16세가 단두대 처형이 되는 이 부르봉 왕조의 시조가 바로 앙리 4세라는 얘기입니다. 자, 그러면 이 앙리 4세의 일생을 담은 그런 컨텐츠가 루브르 미술관에 있습니다. 루브르 미술관에 메디치 전시실을 가면은 앙리 4세와 그의 아내의 왕비에 얽힌 그 시각적 텍스트가 있는데요. 아내의 이름은 마리드 메디치입니다. 그래서 그 공간을 메디치 전시실이라고 부르죠. 아마 미술사 강좌를 들은 분들은 뭐 여기에 대해서 들은 적이 있으실 것 같은데요. 자, 루브르 미술관 가면 벽면에 크고 작은 사이즈의 다양한 사이즈의 건물들이 저 그림 작품들이 진열되어 있는데 이 그림은 24개의 작품들이 사이즈가 똑같습니다. 높이 3m에 폭이 똑같은 작품들이 벽면에 전면에 쫙 붙어 있어요. 이 작품은 누가 그렸느냐? 바로크 시대 대표적인 화가 루벤스가 그린 그림입니다. 저 플랑드르 지방의 바로크 시대의 가장 대표적인 화가 루벤스가 1620년대 3년 동안 걸쳐서 그린 그림입니다. 자, 이 그림의 탄생 배경을 보게 되면 이 그림 속에 다 그 스토리가 담겨 있습니다. 자, 그림의 몇 개만 봅니다. 자, 루브르 미술관을 가면 드농관이 있고요. 슐리관이 있고 리슐리에관이 있습니다. 전부 다 드농, 슐리, 리슐리에 프랑스 재상의 이름입니다. 리슐리에는 루이 14세 시대 때 재상이었고요. 드농은 지난번에 얘기가 됐을지 모르겠습니다만 루브르 미술관의 초대 관장이죠. 자, 드농관은 그리스와 이집트 미술, 르네상스 미술이 전시가 되고 있고요. 슐리관은 프랑스 작품, 리슐리에관은 북유럽 작품. 물론 이제 경계가 요새는 흐트러졌습니다만 이렇게 구분을 하고 있습니다. 가장 가고 싶어하는 곳이 바로 르네상스 미술 작품들이 전시되어 있는 드농관이죠. 드농관에 바로 모나리자가 있기 때문에. 그렇지만 먼저 이 슐리관에 전시가 되고 있는 메디치 전시실로 가봅니다. 이 전시실입니다. 여기 사람들이 쭉 보면서 이렇게 관상 관람하고 있는데 처음 이곳에 가면 너무 그림들이 사이즈가 똑같으니까 그냥 지나가 버립니다. 자, 그럼 여기서 작품 하나를 주목을 해봅니다. 자, 이 갑옷을 입고 있는 건장한 남자가 이 액자 속에 들어있는 여인을 바라보고 있습니다. 뒤에 있는 신하가 이 여자분 어떻습니까? 이런 얘기를 합니다. 저 캠퍼스 쪽에 있는 주인공은 누구냐면 메디치 가문의 딸 마리입니다. 27살까지 결혼을 하지 않은 메디치 가문의 딸이라고 해서 마리드 메디치라고 얘기하죠. 그랬더니 앙리 4세가 오케이 사인을 보냅니다. 그래서 혼사가 이루어지게 됩니다. 이탈리아의 유명한 메디치 가문과 프랑스 왕실과 결혼이 이루어지게 되죠. 자, 마리드 메디치입니다. 자, 마리드 메디치가 배를 타고 마르세유 항구에 도착합니다. 그 당시에 가장 이탈리아에서 오기 쉬운 거는 해상으로 마르세유 항구에 들어오는 거죠. 자, 바다에
삼위신이 축하를 해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당연히 혼사가 이루어지면 왕이 이날 나와야 되죠. 왕은 안 나오고 신하만 이렇게 어서 오시오라고 영접을 하고 있는데요. 이 배, 이 배를 보면 대단히 화려합니다. 이 배에는 이탈리아 교양과 관련된 서적과 이탈리아의 어떤 그런 시종들과 그 다음에 많은 금은 보화가 여기 심겨져 있죠. 지참금입니다. 자, 여기에 배에 다섯 개의 구슬처럼 생긴 게 있습니다. 이게 바로 메디치 가문의 문장이죠. 자, 이탈리아에서 떵떵거리는 메디치 가문입니다. 배가 쭉 나왔죠. 어깨를 딱 들이밀고 도착했지만 왕은 나타나 있질 않습니다. 이 앙기사사는 정략결혼을 노린 거죠. 이미 수많은 여인들을 거느렸습니다. 자, 이 당시에 프랑스는 전쟁을 하면서 국고가 바닥에 나 있죠. 국고가 비어 있으니까 저 메디치 가문의 이런 그 재산을 한편으로는 노린 거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 마리 드 메디치는 프랑스 왕실로 시집을 왔는데 왕은 외면을 하고 별로 찾지를 않고 또 프랑스 말을 할 줄 모릅니다. 자기가 데려온 시종들과 늘 이롭게 지내다가 애를 갖습니다. 자, 좀 건너뛰죠. 자, 여기에 마리 드 메디치가 아기를 낳습니다. 이 아기가 바로 루이 13세죠. 이 아이가 8살, 9살 됐을 때 앙리 4세가 루브르 궁 근처를 마차를 타고 지나다가 자객의 칼에 맞습니다. 그래서 사망을 하게 돼요. 일설에는 마리 드 메디치가 시켰다는 그런 얘기가 있는데 그거는 뭐 야사고 설마 남편을 죽이겠어요? 졸지에 한 국가의 왕이 없어진 겁니다. 그런데 이 아이는 나이가 8살, 9살밖에 안 됩니다. 안 되니까 어떻게 돼요? 섭정에 들어가야 되죠. 마리 드 메디치가 드디어 정권의 중심으로 서서히 진입을 합니다. 섭정을 하게 되죠. 자, 여기 이 장면이 바로 그 메디치 전시실의 한 작품으로 이렇게. 야, 여기에 신하가 구슬을 전해줍니다. 바로 이 구슬은 왕권을 뜻합니다. 이제 이 왕의 권력을 섭정한테, 세자의 어머니한테, 왕세자의 어머니한테 건네주는 이 모습이고요. 그 다음에 여기에 앙리 사세가 하늘로 올라가고 있습니다. 앙리 사세의 시대는 끝나고 이제 그 섭정하는 마리 드 메디치의 시대가 온 거죠. 자, 마리 드 메디치가 정권의 심장에 이렇게 들어서면서 점점 욕망을 드러냅니다. 루이 13세가 점점 나이가 드는데도 불구하고 이 어머니인 마리 드 메디치가 실권을 안 놓습니다. 그러다가 신하들과 이 13세가 결탁을 해서 엄마를 쫓아내죠. 그러다가 다시 돌아왔다가 또 쫓겨납니다. 마리 드 메디치가 나중에 자기의 일생을 갖다가 한탄하면서 화가 루벤스를 찾아가서 돈은 얼마든지 줄 테니까 나의 일생을 그림으로 그려달라 해서 3년에 걸쳐서 25작품이 그려진 것이 바로 이 메디치 전시실의 그 저 그림입니다. 그래서 이 그림에 그 뽕네프 다리를 건너면서 앙리 14세와 이곳에 그의 아내였던 마리 드 메디치의 일생이 담겨 있고 루이 13세가 통치를 하면서 바로 프랑스 왕정이 점점 절대 왕정의 기틀을 그의 아들 14세에 의해서 마련을 하게 됩니다. 자, 여기가 루브르 궁전입니다. 자, 루브르 궁전을 보게 되면 센강을 끼고 거대한 궁전들이 점점 규모를 확대를 해 나가게 되죠. 자, 그런데 이 루브르 미술관에 가보게 되면
여기에 피라미드가 있습니다. 유리 피라미드가. 여기 이제 그전에는 유리 피라미드가 없을 때는 지하철로 이쪽에서 이제 진입을 했었는데, 이 피라미드가 들어오면서 이제 이 루브르 궁은 보다 대중적인 장소로서 체계를 갖추게 되고요. 그 다음에 이 전시실이 이것만 사용했다가 여기가 재무성 건물이 있었습니다. 이 재무성에 있는 그런 기능들을 다른 데로 옮겨가고 이 공간을 미술관으로 확장을 합니다. 이 확장한 대통령이 누구냐? 미테랑 대통령입니다. 자, 한 나라의 대통령이 대단히 중요하다는 것은 조르조 뽕피드 대통령에 의해서 뽕피드 대통령이 탄생이 되고 미테랑 대통령에 의해서 파리가 업그레이드가 되는데 그 업그레이드 되는 시점이 언제냐? 1889년 어떤 해죠? 프랑스 대혁명 200주년 되는 해입니다. 100주년 되는 해 에펠탑이 들어서고 200주년 되는 해에 거대한 프로젝트가 만들어지게 되죠. 루브르 대계획, 그랑 루브르 계획이 이루어지면서 재무성 건물을 미술관으로 편입하고 여기다가 루브르 광장 입구에다가 유리 피라미드를 세우는 계획. 이 목적은 뭐냐? 저 런던의 대형 박물관을 이제 그 경쟁자로 보지 말자 해서 이제 이 계획이 착수가 되는 거죠. 자, 그 루브르 박물관에 이제 그 관련돼서 이제 드농관이 센강을 끼고 있는데요. 왜 드농관이라고 부를까? 다 재상들의 이름이라고 얘기했습니다만 그 얘기를 우리가 해봅니다. 유리 피라미드죠. 아임베이라는 그 중국계 건축가가 유리 피라미드를 설계할 때 사람들이 반대를 했습니다. 역사적인 프랑스 궁정에 이집트 문화의 상징인 피라미드가 들어가느냐. 근데 이 그 광장 계획을 보면 전부 다 삼각형입니다. 삼각형이 서로 결합이 돼서 피라미드가 생기고 밑에 수공관이 있는데 전부 다 삼각형이죠. 삼각형의 마술사 아임베이라는 건축가가 설계한 건데요. 나중에 이 얘기도 아임베이를 얘기할 때 설명을 하겠습니다. 자, 이 건물이 들어서서 이걸로 진입을 하죠. 이집트의 유산. 자, 여기에 거대한 스핑크스 앞에 말을 탄 한 사람이 있습니다. 저 사람은 나폴레옹입니다. 프랑스 대혁명이 일어나면서 프랑스 왕정이 붕괴가 되죠. 혼란에 빠집니다. 그로부터 10년이 흐른 1798년도에 서서히 나폴레옹이 프랑스의 지도자로 등장을 하면서 나폴레옹은 거대한 꿈을 꿉니다. 로마가 유럽을 정복했듯이 이 프랑스가 유럽을 정복하자 해서 멀리 이집트까지 침공을 하죠. 이 그림은 장 레옹 제롬이 그린 스핑크스 앞에 보나파르트입니다. 자, 이 나폴레옹이 군대만 이끌고 간 게 아닙니다. 총 164명의 고고학자와 그 다음에 문화 인류학자들을 끌고 갑니다. 명목은 이집트 문화를 연구하겠다. 자, 그래서 이집트를 침공을 하면서 그 160명의 문화 인류학자 고고학자들은 무엇을 할까? 자, 여기 덴데라 궁전이 있습니다. 덴데라 궁전의 내부에 들어가서 이집트 유적을 갖다가 연구하면서 나중에 배로 실어서 여기에 있는 유물을 파리로 가져오죠. 파리로 가져와서 그것을 프랑스 대혁명 이후에 루이 왕조가 붕괴된 이후에 비어있는 루브르에다가 그것을 전시를 하면서 루브르 미술관이 체계를 잡게 되고 이때 프랑스에서 이집트 원정대회의 고고학팀을 이끌던 팀장이 있습니다. 그 사람이 바로 드농입니다. 이 드농은 정치적으로 뛰어난 외교관이자 그림도 잘 그렸고 고고학에도 관심이 있던 다방면의
그 재능을 지녔던 학자였습니다. 바로 고고학팀을 이끌고 이집트를 갔다가 돌아와서 초대 루브르 관장이 되죠. 그래서 그 이름이 드농관입니다. 자, 이 사람이 도미니크 비방 드농입니다. 그래서 유리피라미드를 타고 내려가면, 갔다 오신 분들은 다 유리피라미드 쪽에서 계단을 통해서 내려가면 세 군데 전시실이 있습니다. 드농관, 슐리관, 리슐리에관. 그런데 여기 보면 뭐라고 되어 있냐면 파빌리온 드농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저 파빌리온이라는 말이 유럽에서는 전시관이라는 뜻입니다. 파빌리온. 바르셀로나에 가면 바르셀로나 파빌리온이 있습니다. 자, 드농 전시관입니다. 이 드농 전시관으로 들어가면 이제 우리가 이제 유리 피라미드로 가면 광장이 굉장히 크죠. 어디로 갈지 모릅니다. 자, 이집트라든지 르네상스 미술을 보기 위해서는 드농관으로 들어가면 된다. 자, 이 드농관에서 가장 보고 싶어하는 그림이 드농관의 가장 중심인 요 날개 부분에 있습니다. 여기 이가 타이틀이 뭐냐면 모나리자 룸이죠. 가장 관람객들이 밀집되는 이 전시 공간으로 가봅니다. 자, 지금 너무나 그 모나리자라는 한 작품에 사람들이 몰리다 보니까 루브르 대기획을 할 때 아예 모나리자 룸을 만들어버립니다. 그러니까 그 룸입니다. 그림 사이즈는 70cm, 50cm 밖에 아주 작은 사이즈죠. 가면 실망을 하죠. 그리고 그냥 보는 게 아니라 앞에 방탄 유리가 있어갖고 그냥 멀리서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여기 가면 이제 가이드가 소매치기 조심하라고 그러죠. 전부 다 사진 찍기에 바쁘니까요. 자, 근데 이 그 모나리자 룸에 보게 되면은 이 벽면에 많은 작품들이 양면에 걸려 있어요. 근데 이곳에 오면 이 작품에 한 사람도 관심을 안 갖습니다. 오직 이것만 보고 떠나요. 근데 여기서 이 측면에 있는 작품 중에서 한 작품을 눈여겨볼 필요성이 있습니다. 그 작품은 어떤 작품이냐면 바로 이 작품입니다. 바로 요 하단에 초상화가 그려 있는데요. 이 초상화는 도대체 누구냐? 왜 이 초상화를 모나리자 룸에서 봐야 하느냐? 이 사람은 프랑수아 1세입니다. 1494년도 태어나서 1547년도에 사망한 프랑스의 왕입니다. 프랑스의 르네상스를 이끈 왕이죠. 이 프랑수아 1세가 당시에 이탈리아는 전부 다 어떻게 돼요? 작은 공국으로 찢어져 있어요. 나폴리 공국, 베니스 공국, 피렌체 공국, 또 로마는 교황령으로 되어 있죠. 그러니까 이 그 국가가 전체가 중앙 집권적인 어떤 강한 군사력과 권력을 지지 못했어요. 그래서 끊임없이 프랑스, 스페인에 공격을 당하죠. 프랑스와 1세가 이탈리아를 공격을 합니다. 직접. 그런데 이탈리아를 갔더니 이탈리아의 유적과 유물이 너무나 뛰어난 거예요. 공격을 하다 말고 돌아옵니다. 돌아와서 신하들한테 어떤 얘기를 하느냐. 우리가 저 이탈리아 예술을 배우자. 이탈리아의 예술가를 초청하자 해서 그때 말년 60세가 넘은 다빈치한테 편지를 보내죠. 우리나라로 와라. 그때 다빈치는 미켈란젤로와 라파엘로한테 밀려서, 그리고 다빈치는 그림을 한번 그리면 완성을 안 합니다. 너무나 완벽하면 추구하기 때문에. 그래서 이 저기 교황이라든지 이런 사람들 싫어했어요. 이게 말년에 프랑스에서 연락이 오니까 바로 프랑스와 1세의 편지를 받고 가죠. 프랑스로 갑니다. 죽기 3년 동안. 자, 프랑스로 건너갑니다. 건너가서 이 그 프랑스와 1세의 후원 아래 말년을 행복하게 보내면서 그림을 그리다가 1519년에 사망을 하게 되죠. 자, 이 그림은 프랑스 신고전주의 대표적인 화가 앵그르가 그린 그림입니다. 앵그르가 그린 이 그림을 보게 되면은 이 왕이 프랑스와 1세가 턱수염이 희끗한 다빈치의
머리를 기고 애틋하게 쳐다보고 있죠. 프랑스와 1세가 출생연도가 언제냐? 1594년입니다. 다빈치의 출생연도가 1452년입니다. 나이차가 42살입니다. 프랑스와 1세는 다빈치를 아버지처럼 여겼습니다. 그래서 죽을 때, 임종을 할 때 전해지는 바로는 프랑스와 1세가 마지막으로 한 말이 몽빼레, 나의 아버지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죠. 자, 이 다비치는 죽기 전에 자기가 갖고 있던 위술 작품, 세 작품을 프랑스와 1세한테 넘겨주죠. 그 중에서 하나가 바로 모나리자입니다. 자, 이 모나리자가 1910년도인가 한번 도난을 당하죠. 뭐, 루브르 미술관에서 유리 케이스에 이 작업을 하던 이탈리아 노동자 그걸 뜯어서 도망치죠. 그리고 나중에 뭐라고 얘기하느냐. 다빈치의 작품은 이탈리아 소유다. 그러나 소유권은 바로 다빈치가 프랑스와 1세한테 넘겨준 거죠. 자, 그런 사연이 담겼죠. 바로 그 주인공이 프랑스와 1세입니다. 프랑스와 1세의 그림을 그래서 우리는 그 모나리자 룸에서 주목을 할 필요성이 있다는 얘기입니다. 자, 지금 여기는 루아르 계곡이죠. 루아르 계곡이 바로 이제 왕의 거처들이 많이 1500년대에 있었는데요. 여기에 바로 앙부아주 성이 있습니다. 프랑스와 1세의 그 거처죠. 여기서 가까운 데다가 이 그 프랑스와 1세는 다빈치의 거처를 마련해 줍니다. 저택을. 끌라로시아라는 저택을 마련해 주죠. 자, 그래서 이 다빈치는 이 루아르 계곡의 끌라로시에서 이제 3년 동안 보내다 사망을 하는데 전해지는 바로는 앙부아주 성하고 끌라로스 사이에 지하 터널이 있었다. 그래서 왕이 다빈치를 볼 때는 이 터널을 이용해서 수시로 왔다 갔다 했다. 해서 그렇게 전해지고 있습니다. 자, 다빈치가 살았던 끌라로시를 갖다가 많은 사람들이 찾고 있죠. 다빈치는 1519년도에 이곳에서 죽어서 이곳 교회에 묻히게 됩니다. 자, 그래서 3년 전인가요? 바로 다빈치 사망 200주년 행사가 이곳에서 500주년 행사가 이곳에서 성대하게 열렸습니다. 그런데 불행한 화가가 있습니다. 다빈치가 죽고 1년 후에 누가 죽느냐? 라파엘로가 죽습니다. 라파엘로는 37살의 젊은 나이에 죽죠. 근데 라파엘로의 그 미술 작품, 예술도 이탈리아에서는 르네상스를 빛낸 가장 위대한 화가로 칭송을 하고 있습니다. 유럽 도초, 그리고 이 라파엘로가 태어난 우르비노 지방에서 성대한 전시 계획이 열리게 되는데 전시가 다 취소가 됩니다. 굉장히 불행한 일이죠. 왜 그럴까요? 코로나 때문에. 자, 1년 사이로 라파엘로는, 라파엘로는 다음에 한번 다룰 텐데요. 자, 이 터널입니다. 이곳을 통해서 끌라로시에는 여기 이제 줄을 쳐놨는데 왔다 갔다 했던 바로 모나리자 룸에서 저 하단에 있는 프랑스와 1세의 그림을 주목을 할 필요성이 있다. 이 내용을 좀 강조를 하게 됩니다. 지금 37분이 됐는데요. 이 투룰리 정원은 다음 주에 하는데 지금 프랑스를 갖고 한 2, 3주가 끌어서 아마 다음 주까지 일단 파리를 조금 하고 시간이 남으면 런던으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강의를 마치고 다음 주에 뵙겠습니다. 네.